뭔가요? 수지예요. 예, 예. 수지 씨네요. 네. 아, 올게 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아. 2012년이 네. 낳은 가장 핫한 스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요계에 이어서 영화, 드라마, 예능계까지 섭렵한 국민 첫사랑 수지 씨죠. 국민 첫사랑? 네. 아, 정말 제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아, 진짜요? 네. 첫사랑이 수지 씨와 좀 비슷한 모습이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저렇게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네. 자, 수지 형. 아, 정말 이 레드카펫이 환해지는 네. 기분입니다. 네. 아, 수지 씨는 오늘 각선미리 또 한껏 드러냈네요. 네. 아, 그런 얘기는 좀 예, 아름답습니다. 예. 네네. 자, 수지 형 잠깐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인터뷰로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운데로 자리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아우,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밖이 많이 추운가 봐요. 들어오는데 냉기가 확 느껴지네요. 네. 네. 아, 왜 그러세요? 따뜻함이 네. 느껴지는데. 자, 오늘 의상 컨셉 어떻습니까? 오늘 의상 컨셉이요? 네. 코디 언니가요. 국민 첫사랑 컨셉이래요. 아, 코디 언니가 마련해준 국민 첫사랑. 네. 컨셉. 네, 네. 좋습니다. 아, 2013년도에 SBS 예능 내가 나간다면 이 프로그램 나가보고 싶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런닝맨 나갔었는데요. 네. 또 나가고 싶어요. 아, 또 나가고 싶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런닝맨 멤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 나에게 가장 잘해줬던 멤버 누가 있습니까? 아, 잘해줬던 멤버는 이번에 결혼하신 하하 오빠. 아, 하하 씨가? 하하 씨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죠? 예, 그랬죠. 네. 네. 수지 양에게? 네. 수지 씨가 그렇게 런닝맨을 좋아하신다면 송치훈 씨의 자리를 좀 넘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조금요. 아, 솔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 아, 많이 예. 넘보고 있으나 워낙 네. 그분이 또 포스가 있으니까 예, 예. 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수지 양 활동 계획 어떻습니까? 네, 저는 2013년도에 20살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미스에이 앨범이 더욱 파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아, 2013년도에 20살이 되면서 네? 미스에이 앨범이 더욱더 파격적이지 않을까?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네. 이제 국민 첫사랑에서 뭔가 국민 여인으로 네. 변신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레드카펫.